네, 기아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면서 팬들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티켓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온라인에서는 한 장당 6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암표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근거가 없어 암표 판매를 적발하기도 어렵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를 사려는 야구 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어플에서 사려고 접속을 했는데 거의 10만 명 이상이 대기 순번이어가지고 원가가 5만 5천 원인데 나름 싸게 하긴 했지만 장당 13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기분은 안 좋지만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전 티켓을 15만 원에 팔려던 40대 남성이 현장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입장권은 3만 5천 원으로 4배 이상 부풀려졌습니다. 한국 시리즈나 대형 행사했을 때마다 저희 광주경찰에서는 현장 단속과 인터넷 플랫폼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장 등에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는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표 거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무더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정가의 2배에서 6배의 웃돈은 물론 100만 원이 넘는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 단속 장소는 요금을 받거나 입장시키는 곳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현장 단속이 어렵고 온라인 거래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속 사각지대입니다.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 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뭐 전자거래금융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계 법령에서 뭐 규정을 통해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직관하려는 야구 팬들을 대상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